단어 중급 하기 전에 그거부터 여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페이지 43에서 44. 맞춰봅시다. 1번 불러보세요. 자, 페이지 43번에 보면은 이제 protest 무슨 뜻? 저항하다? 저항하다 혹은 뭐 항의하다 뭐야? 뭐 대들다 뭐 반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는데 세모하면 안 돼요? 맨 끝에 이를 했다고? 네. 근데 아, 뜻이랑 다 맞았어요. 그래, 그거는 세모해줘야겠다. 그래. 그 다음에는 runaway. 여기는 근데 이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 알았지? 알았죠? 프로테스트에 심지어 S를 붙였어. ON, protest. 그죠? runaway는 무슨 뜻이야? 도망치다. 자, 3번은 expel, 뭐야? 쫓아내다. 내다입니다. 쫓겨나다. 그럼 be expelled. 이렇게 되고, fairly. 꽤 상당히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warn, warn이 뭐야? 경고하다. 외우세요. warn 아빠가 야, 너 빠져 아빠 이랬어요. 그다음에 이거 앵거를 쓰거나 자 앵거를 화난이라고 쓰면 안 돼요. 화라고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분노 이지 recede 하면 물러나다 약해지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7번 nostalgic 무슨 뜻이야? 향수 그쵸? 그리워하는 이런 말. 그리워하는 그다음에 ugliness, ugly 그쵸? 이거는 추함, 못생김, 뭐야? 그런 거죠. 저 여자는 못생기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서성이다. 아빠는 안고 이렇게 서성이고 배회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look out 합쳐가지고 망 보는 것, 망보기라고 해요. 망보기. 그다음에 그쵸? 이거 if I were you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갔고 그다음에 have 내가 헤드로 썼니? 헤브로 썼니? 저 헤드로 내가 헤드로 부른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둘다 괜찮아요. have 나 여기는 이걸로 쓸게.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자,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unbelievable. Unbelievable. 요거 스펠링 자세히 보세요. Unbelievable.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괜찮아요. 자, occur. 자,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pontaneously, momentarily 있었는데 요거 다 넘어갔어요. bully. 괴롭히다. 자, be bullied 하면 괴롭힘을 당하다. 그 다음에 acceptable. 무슨 말? 그리고 이까지 써야 됩니다. 이까지. 그럼 accept가 수용하다. 수용할 만한 혹은 받아들일 만한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그다음에 approval 승인 허락. 그다음에 나 weird밖에 안 냈죠. weird 하면 이상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채점 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다 적진 않고, 그쵸?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것도 녹음했어요? 그쵸? 이게 몇 개인지가 왜 없어? 어머, 너무 잘했잖아. 잘했어. 이거 아깝네. 어쩐지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 오케이,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통하네. 어? 야, 좋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하하, 어머! 고래와 고래와.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좀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되겠네. 그치? 자, 우리. 현정이 서영이 오케이 컨테미네이트 2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단어로 바로 갈게요. 단어 한번 봅시다. 단어 우리 어디야? 21번 그치? 15가 어? 17가인데 그치? 15가는 religion 나왔던 거고 이제 17과의 18과 1번 아 맞다 맞다 17과 끝났으니까 이제 18과 가야죠. 자 드디어 오, 하나 승진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할 텐데 이번에는 뭐래?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다 그치? 자 nature 하니까 자연이요 자연 응? 자연 그치? 그 다음에 ecosystem 생태계라고 적어요. 생태도 괜찮은데 아래다 적으세요. 생태계 왜냐면 시스템이 체계란 뜻이에요. 체계. Nature and ecosystem. 자연 그리고 생태계. 그렇죠. 자, 아 선생님이 이 그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actually I went to the art museum. 한가람 art museum. 한가람 뮤지엄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번 볼까? 뭐예요? 아트 뮤지엄이 뭘까요? 아트 뮤지엄. 미술. Yes, right. 한가람 미술관이라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있는 그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가 본 거는 사실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닌데 이걸 갈까 저걸 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전시회가 많았거든. 예술의 전당 아닌데. 그렇지 예술의 전당 있지. 그 예술의 전당에는.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오페라 요거 있지 오페라 그것도 있고 이걸로 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본 간 거는 Where is it? 여기 그게 있을 것 같아. 사사사. 오 그래 여기 딱 가면은 맞나? 여러분은 즐겁게 지냈나요? 네. 네. 좋지? 도메인 변경. 오케이. 예스.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내가 갔던 거는 actually 땡땡이라고 아는 사람 땡땡. 땡땡? 땡땡. 땡땡의 모험. 땡땡의 모험. 왜?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사실은 이제 예술현장 여러 가지 공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시 쪽으로 찾아가면 이건데 선생님은 이거를 본 건 아니고 내가 뭐 봤을 것 같아?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지? 자, 땡땡의 모험이라고 이걸 봤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기억이 안 이건 잘 모르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면 바로 알 텐데 잘 안 나오는 관계로 자 내가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어. 이거부터 먼저 볼게. 에바 알머슨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줘 어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머리에서 뭐가 나? 꽃이 피어나 근데 너무 예쁘지? 근데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돼 있대 전시회가 그림 많이 봤어 아 진짜야? 많이 봤어? 어디선가? 어? 그래 근데 게다가 서울에 오셨대 오신 적이 있대 그래서 서울에 관련된 이런 그림도 한국 사람 그렸대. 아니에요? 아니야 스페인 사람 스페인 사람은 아니고 스페인 사람 맞나? 어쨌든 지금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하나 더 오 this one 이거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 Cold on the outside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 곰을 줄여가지고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무시무시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느낌 아니라 약간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 기분이 좋은 느낌이지. 이게 바로 이제 이 전시였는데 또 하나 선생님이 봤던 거는 바로 이런 얘기했던 바로 이 땡땡이 몸이에요. 자, 엑스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벨기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거든. 그래서 엑스레 라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림을 많이 봤을 텐데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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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지 알겠지? 스누피가 생겼는데 벨기에 어쩌고저쩌고 아시아의 최초로 넘어서 땡땡 이런 그림 What about this? 끝이네.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거.
자,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우리 이거는 사진 찍고 내 얼굴 너무 많이 나와. 이런 느낌. 예쁘지. 선생님 실제로 찍은 거. 거기서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 거고. 그 한가람이가 어딘지 알지 알지. 알지. 이게 선생님인데 웃어야 되는데 딱히 못 웃었다. 뭐 이런 느낌. 너무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약간. 근데 이 아저씨가 엄청 그 잡지에서 연재를 한 거야. 그래서 엄청 그 작품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술가가 되실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여러분이 뭐가 되더라도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거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케빈 쌤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엥? 잠깐만. 저 선미네 이거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잘 놀았습니다. 좋은 명절이었어요. 자, 이 선생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인간과 자연이 하나를 이루어서 이코시스템이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핵 관련한 회의도 많이 있지만 자연 관련한 그 유엔 회의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갔네. 자, 1번 보세요. 자, 어디서 슬래시 할까? 슬래시를 한다면? 코스트. 그치, 코스트. 그래서 AL 앞에서 슬래시라고 하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코스트. 시작. 코스트. 코스트. 해안에다가 뭘 붙이면 돼? 의. 그치, 해안에. 코스트. 그럼 연안 해안. 보통 이게 있고, 해안이 있고. 자, 요거는 바다지. 씨. 저, 씨가 있고, 여기 요쪽 요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해안이라 그래요. 합쳐가지고 다. 알았죠? Coast. 시작. Coast. Coast line 하면은 라인을 붙이면 돼. 라인이 뭐야? 선이 선? 그래서 해안선이 돼요. 해안선. 뭐 이런 거 있지? 서해는, 황해는 리아스시. 리아스시? 리아스시 해안선을 갖고 있다. 뭔가 이렇게 들쭉날쭉. 서해, 황해는 그렇고, 우리 동해는 어때요? 짜라란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럴 때 해안선이 뭐야? Coast line. 알겠죠? 외웠나요? 네. 하나 맞았네. 그렇지? 자, region 하면은 지역이란 뜻이야. 인천 is a coastal city near Seoul. 그렇죠? 서울 근처의 해안 도시다. 이거는 별표를 치겠어요. 2번은 별표입니다. 자, 이거는 나 이거 잘 안 외워지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자, 친구랑 같이 외워서, 아니 가족이랑 같이. evolve. 시작. evolve. evolve 하면 진화하다, 전개하다.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느낌. evolve. 어떻게? evolve into humans. 인류로 진화하다. some people believe. 자, 진이라는 건 원래 나아갈 진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화는 되는 거죠. 그죠? 알았어. 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됨 뭐 하고 싶어? slash. that. 접해놓. 그죠? 뒤에 접해놓. 이제 접해놓은 무슨 말인지 확 명확히 알겠지. 그치? 접속사고, 명사절을 만들어주고 이 동사의 목적어가 돼요. 인간이 진화했어요. 전염됐네. From apes. 유인원에서. 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어떤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 믿고. 자, evolution. 시작. evolution. evolution.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똑같지 않아서 V를 적으세요. evolve. evolution. 시작. 엄마. 이럴 때 뭐라고 하지? Bless you, 그렇죠? Bless you, 제발 축복해 주시길, 그렇죠? Evolve, evolution, 시작. Evolve, evolution, 진화, 그렇죠? 네,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Charles D. D를 시작하는데 Darwin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Very, 시작. Very, very는 원래 이제 다양하다, 변화하다, 약간 비슷한데 약간 좀 달라. 자, various는 OUS 앞에 쓰실 빵. 하고 Y를 적으시고 various 시작. various 그다음에 variety 시작. variety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죠? 보통 ITY를 붙이는데 이거는 ETY를 붙였어요. The lives of animals 그러면 이거 과로 동사가 뭐야? 아이고 S까지. 자, 삶은 다양하다. 매우 다양해. 자, 여기 주황색 가야 되겠네. 자, depend on의 주황색 가세요. 언젠가 한번 확인했을 텐데 depend on에는 주황색. Yeah. 그래. how sweet of you. Yeah, thank you so much. 자, 여기. Depending on. Yes, depending on.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인데,
호호호. 스탠딩 언니. 어, 모모의 따라. 모모의 따라. 어, 이미 되어 있네. 좋다. 자, 뭐에 따라? 환경. 이거 기억나죠? Environment 알죠? 환경에 따라 매우 달라. 그쵸? 자, 다릅니다. Various variety. 시작. Various variety. Variety. Valley. Valley 하면 계곡이야. 계곡. 고개 곡자가 뭐냐면 골짜기란 뜻이야. 우리가 산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슈. 사사사. 그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뭐야? 계곡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물이 막 흘러가죠? 여기 뭐가 있어요? 통나무 다리. 무서워. 근데 여기서 막 누구를 만나잖아? 그럼 여기 이 사람하고 친해질 가능성이 좀 돼. 왜요? 위험한 데에서 만났으니까. 아. 자, 어쨌든, valley, 계곡. 그쵸? A mountain valley 하면 산골짜기. The army finally moved into the valley in late November. November 몇 월? 12월. 맞아. October는? 10월. Yeah. December? 12월. 그렇지. 지금 오늘은? 무슨 February. 월? February. 어. February. So February 하면 기억나는 날은? 설날? 또 뭐가 있더라? Saint Valentine's Day. 아. 어, 발렌타인데이요. 자, 발렌타인데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clay. clay 하면 점토, 진흙. 흰데, 진 말고 차를 적어놓으면 좋겠어. 차를. 약간 진흙보다는 좀 더 찰기가 있어. 물이 조금 적어. 차를. 자, 우리가 진흙 알고 있죠? mud. 그치? 자, clay pot 하면 흙으로 만든 단지 얘기예요. The red you see 가로. 자, 네가 보는 빨간색은, 자, the natural color of the clay. 자, 그 찰흙의 붉은 색깔이야. 이런 말이에요. 레드도 여러 레드가 있으니까. 알았죠? The red you see. 목간데 색이야. 넘어가고. 자, 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continent. 시작. continent. 이렇게 강세하고. continental. continental. AL 앞에. coastal처럼.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대륙 말고 우리나라는 대륙이 아니야. 한반도. 어, 한반도. 그쵸? 우리는 반도야, 반도. 반도가 뜻이 뭐야? 반쪼가리만 섬이다. 반쪼가리만 섬이 섬이다. 반쪼가리는 대륙에 붙어 있다.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어, 누구, 노스 코리아랑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서 섬이나 마찬가지야,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는 좀 더 친해져가지고 우리는 진짜 반도로 만들고 싶어. 이게 바로 반도야. 오케이? 자, 어떻게 읽을까? 요. 바로바로, peninsula. Peninsula. Yes. 적으세요. Peninsula. 적으세요. 이거는 문제 나오겠습니다. 몇 번? 6번. Yes. 6번. 아래다가 이쪽에다 적으세요. Peninsula. CF Peninsula. 또 한국어 시작됐다. 그치? Peninsula. 반도. Korean. Korea Peninsula. 한반도가 되겠죠. 자, the continent of Asia. 아시아 대륙. Australia is the smallest continent in the world. 자, 그리고 continental, 대륙의, 의, 그쵸? 해안의. 자, volcano. 자, volcano. 자, volcano인데, 자, 이 volcano님이 active해. 그럼 뭐야? 살아있어. 그래서 활, 이게 살활이에요. 활화산이고. extinct해. 그럼 뭐야? extinct 하면 멸종한 이런 뜻이거든. 사화산이 돼요. 사가 뭐야? 죽으셨자. 그치? 그 와중에 또, 어, 잠잠하신 분이 있어. 휴화산이라고 있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dormant라고 있어. dormant for. A volcano, and then under sea가 뭐야? 해저, 바다 아래, 그치? 그래서 해저 화산, 해저 화산, erupt 주황색이구만, 주황색. 보세요, erupt 분출하다, 분출하다, 확 나와, 분출하다. Volcano erupted. 자, 이거 해저 화산이 분출했어요. 그리고 형성했어요, 무엇을? 작은 섬을요. 괜찮겠죠? 적었어요? 분출하다 적었어? 네. 오, oh, yes. 와. Why? 혼났어요. 아. 그래, 화이팅. 자, 그 다음에. current. 자, current 하면 뭐냐면, 물살, 흐름. 이런데, 다른 뜻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거부터 알았어요. 알죠? current. current. 시작? current. 뭔가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야? current, current, current. a water current. 물의 흐름. strong current. 뭐야? 강한 그 흐름이, 물살이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 누구에게? 스위머스에게. 생각하겠지? 이제 compose. 들어봤어요? compose. composer. 자, composer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Beethoven. 네?
베토벤. 오,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다음 모차르트. 와, 그렇죠.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 바흐. 작곡. 오, 맞아. 컴포저가 작곡가야. 아, 근데 무슨 뜻도 있냐면 원래는 일단 적으세요. 세이프해 놓고 컴포즈 적으세요. 컴포즈만 적어놔.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컴포즈. 일단 작곡하다도 있지만 일단은 구성하다부터 알아줘요. 구성하다. 그다음에 작곡하다, 구성하다, 작곡하다, 작문하다. 뭔가 구성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컴포즈. 그렇죠? 포즈가 원래 노타거든. 근데 같이 놓는 거야, 컴포즈. 컴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인데 D를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있는 애들을 해체시키는 거야. 그래서 분해하다. 그렇죠? 디컴포즈 뭐야? 분해하다. 분해하다. 부패하다. 알았죠? 요게 디컴포즈. 시작. decompose, decompose. 자, D니까 이렇게 따라락 나누어. decompose. decompose body. 그럼 분해된 몸체. a dead fish. 자, 저 죽은 물고기들. 어디에 있는? 어머, 어떡해. 수족관에. aquarium. 그죠? 그것은, 부패할 거다. 빨리. 이런 말이죠. decomposer. 그러면은, 뭐, 분해자. 분해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야? 미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decomposer. 자, 그 다음에 요번에 10번. 자, 요거는 어디에 쓸지 하면 되겠니? 땅땅땅, 살아라. 그쵸? stream. stream 하면 이게 뭐야? 물. 뭐라고 할까나? 개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데, downstream 하면은 아래로 가는 흐름이에요. 물살이에요. 그래서 하류로가 되겠어. 반대말이 뭘까요? 상류로. 그렇지. 적으세요.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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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류로. 그쵸? travel downstream. 하류로 이루어가다. 자, 행커. 행커칩. 행키라고도 하는데 행커칩이 뭐겠어요? 행커칩?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기도 해. 아, 그 양복에. 근데 그 행커칩이 여기다 붙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말이 있고 여기다 꽂는 건 아니다. 그치? 근데 보통 아빠가 이렇게 행커칩 갖고 다니죠. 그게 뭐죠? 몰라요. 자, 그럼 이거예요. 손이랑 관련됐어. 손. 자, 그럼 여기 해석해 볼게. 아, 보지 말고. 자, drift. 뭐야? drift는 떠 다니다 이런 말이야. 적어도 3마일을 하루로 떠내려 갔을 거야. 손. this one. 손짓 기억. 아, 선생님 너무나 퀴즈를 더 내고 싶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손수건입니다. 아, 그렇지.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이 떠내려갔다고. 알았지? 핸드 그게 컬. 핸커칩. 핸드에다가 컬칩을 붙였어요. 핸커칩, 손수건. 자, 오케이.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 끊을게요.